광진 을 선거구에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략 공천된 것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던 김상진 예비후보가 결국 고민정 전 대변인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진갑 선거구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입의 역할을 하면서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지만 추미애 장관의 지역 조직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략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던 김상진 예비후보는 결국 고전 대변인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공천 싸움이 일단락됐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지지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요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3일간 고전 대변인을 만나 상의한 결과 그를 돕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상진 예비 후보는 호남 출신으로 광진 지역 호남 향후에의 지지세가 컸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표 분산 우려가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뭐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이나 어떤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 거기에 거역하지 않는 게 있고 싶었어요. 무소속 출마라는 것은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아프지만은 하여튼 뭐 그렇게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의 상대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예비후보입니다. 그는 정책 경쟁을 하자면서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고민정 전 대변인을 공격 중입니다. 또한 서울시장 시절 선보인 개발 바람을 광진에도 불어넣겠다고 공약하며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예비후보로선 정치 신인인 고민정 전 대변인에게 패할 경우 자칫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현 정권의 핵심이었던 인물과 차기 보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의 대결인 만큼 이번 광진을 총선의 주목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